약간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 때 후레시맨의 롤링 발칸인 거예요. 신비한 동물. 와. 그럼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고요. 피규어 한 채 아닙니다. 때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떼. 어렸을 때 정말 너무나 재밌게 봤던 무적 파워레인저. 고고 파워레인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명 아니고 그린레인저까지 포함한 여섯 개 풀세트 3-0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파워레인저 메가조드나 드래곤조드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보셨겠고 저도 뭐 메가조드는 리뷰를 해드렸었지만 레인저들 피규어는 사실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 1992년에서 93년 일본에서 방영한 공룡전대 주레인저를 이제 미국에 가져가서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대대초대박 성공을 거두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바로 이 무적 파워레인저,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적 파워레인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비디오로 빌려보던 후바마죠, 후바마.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그 명성을 이어서 전대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방영도 됐고 시청률도 역대 만화 최고 시청률에서 안타깝게 0.5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한 56.4%. 말이 됩니까, 시청률이? 그러면은 이거 말고 1위는 누굴까요?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줄 알았다. 헤즈브로에서도 그렇고 반다이에서도 그렇고 6인치로는 나왔습니다, 계속. 12인치 시리즈에서는 정식 라이센스 제품으로 이제 최초예요. 이 이후에도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1대 10 스케일로 화이트 레인저까지 포함한 10분의 1 스태츄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액션 피규어도 좋아하고 가성비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 6개 한 팩에 해가지고 76만 6천 원이거든요. 그만 사. 물론 70만 원, 와 비싸다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70만 원대에 이렇게 6개 12인치 피규어를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딱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채당 한 12만 8천 원꼴 나옵니다. 이 6개 뒤에 화이트 레인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단독으로 또 출시 예정입니다. 16만 6천 원에. 그만 사. 아무튼 요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 요거 제가 구입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3-0 총판이죠. 이글루토이에서 일단 빌려왔습니다. 바로 보내주신 우리 이글루토이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내 건 언제 오나? 아, 딴 데 시켜가지고 이글루토이 사장님 알바 안 되는데? 양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TMI! 너무나 예쁜 박스예요. 제가 어? 12인치가 6마리나 들어가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작다고 지금 생각은 사실 좀 됩니다. 원래 5마리의 레인저와 그린 레인저 같이 들어있다. 6팩이다. 내 배에 있는 거. 이쪽에는 파워레인저의 그 번개 탁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뒤쪽에는요. 와, 뒤쪽도 너무 예쁩니다. 골드 메달들. 이 메달 조드에다가 꽂지 않나요? 하나씩, 그쵸? 아닌가? 그거는 볼트론인가? 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사이드에는 6개의 피규어가 이렇게 번개 모양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 일단은 설명서들이 보이고요. 뭐야? 어떻게 여는 거야? 우와! 아! 야야야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와,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 딱! 맞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옐로 보니까 생각나는데 처음에 가져온 사람이 이제 하임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TV 트는데 색색 쫄쫄이들이 나와서 뭐 하는데 재밌어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가져온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제작비가 적게 들어. 변신 전에 사람만 미국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공룡전대 주레인저에는 이 옐로가 남자예요.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친구가 여자로 바뀌거든요. 그 중국 무술소녀 트리니로 바뀝니다. 그래서 변신 전에는 분명히 여성인데 변신을 하고 하면은 누가 봐도 굉장히 우락부락한 남자로 좀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12인치여서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제가 모았던 그런 피규어 느낌보다는 여자 꼬마 친구들의 그런 마론 인형 같은 느낌.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지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거 진짜 고민했어요. 3-0로 화이트 레인저 곧 나올 것까지 가느냐, 조던까지 포함되어 있고 베이스까지 딱 있는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로 갈 거냐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이언 스튜디오의 10분의 1 스케일은 165만 원이에요. 물론 베이스 포함, 조던까지 포함인데 이 친구들은 12인치
2인치 액션 피규어인데 93-34만원. 최당 따졌을 때는 이 친구들 한 128,000원인데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은 2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죠. 진짜 나중에 기회가 좀 좋다면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 스태츄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하네요. 얘네들은 베이스도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드, 요 친구는 레드레인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이빨의 모양일까요? 다이아몬드형으로 기본적으로 다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색깔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멧에 대한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고 티라노사우루스 형상을 하고 있는 이까지 나와 있는 바이저를 쓰고 있고요. 먹선들이 들어가 있고 콧구멍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실제 만화 영화랑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저는 무시무시 해버리고요. 포인트 변신기죠, 그죠? 파워모퍼가 이렇게 벨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홀스터 움직여지고요. 저는 칼을 꽂는 걸로 되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열면은 버클입니다.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처리해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관절들은 이중관절로 다 돼 있어요. 약간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헐렁한 느낌들, 꽉 차지 않은 느낌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핫토이 좋아진 바디를 만지다가 이 3제로 관절을 좀 만지니까 안에 있는 꽉 찬 기분 좋은 느낌은 조금 없어요. 무기들 중에서 공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블러스터입니다. 레인저 스틱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공룡 2로 아구를 딱 맞춰놨지만 요 블레이드 블래스터는 이렇게 열면은 요걸도 앞으로 밀어주면 총이 됩니다. 요런데 좀 벗겨진 부분들, 위쪽에 조금 까만 부분들은 분명히 의도한 웨더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작은 부품인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를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소드 형태가 됩니다. 아기자기하죠.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꽂는 재미가 있죠. 자, 그리고 개인 무기들, 그중에 레드 레인저의 무기는 파워소드 되겠습니다. 레드는 거의 칼을 많이 주기는 해요. 프레시맨에서도 프리즘 손검, 바이오소드, 바이오맨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역시나 티라노사우루스의 메달이 박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 손파츠 펼친 손 외에 세 쌍이 더 들었어요. 주먹 쥔 손 또 한 쌍, 소드나 블래스터를 잡을 수 있는 손 또 한 쌍, 엄지손가락을 좀 구부린 손이나 약지와 새끼를 구부리고 있는 요런 손 한 개 한 개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신할 때 쓰는 그런 손들, 그리고 마지막에 파워블래스트 잡을 때 뭐 그런 손, 그런 차이일까 뭐 싶기는 한데요. 무도인 제이슨이 처음에는 역할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바뀝니다. 미국판 파워레인저는 시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체인지가 되고 그 멤버들이 계속 힘을 이어받거나 막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그린 레인저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 형 그거 뭐 다 보는 거 아니야? 네, 다 보진 않습니다. 저도 보진 않지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옐로우 레인저, 지금 현재는 여성형 바디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헬멧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쨍하고 또렷한 느낌은 있습니다. 세버스투스 타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샤벨 타이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파워모퍼 변신기가 이렇게 벨트에 세버스투스 타이거의 심볼로 들어가 있고요. 가느다란 느낌 분명히 있고 다리가 진짜 좀 더 길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 파워 대건가요? 생각보다 가볍긴 한데 변신이 따로 되진 않지만 가운데 역시나 샤벨 타이거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옐로는 또 추가된 손은 이렇게 검지를 양손 다 이렇게 똑같이 들고 있는 손으로 한 쌍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잭이죠. 레드 못지않게 블랙 레인저 잭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와, 맘모스의 뿔들이 이렇게 나온 느낌. 까만색 헬멧에 흰색 목선을 넣어서 그런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굉장히 잘생긴 느낌이 있습니다. 시즌1의 이 잭은 아마 춤을 잘 추는 댄서 느낌이었고 지금 나온 세체 중에는 일단은 제일 잘생긴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블랙 레인저의 엄청난 무기 파워 X입니다. 자, 보시면 도끼로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얘를 앞으로 밀어주면 총으로 쓰죠, 그죠? 여기 그래서 방아쇠도 보이고요. 움직여지는 거, 네, 이런 거 좋고. 역시나 손은 똑같이 네 쌍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또 조금 다른 손 파츠들을 한 개씩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잡을
때 쓰는 손인 것 같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움켜쥘 수 있게 되어 있는 손, 그리고 약간 검지를 위로 치켜 올린 손,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총 천연색입니다. 빨간색, 핑크색, 녹색 올라오니까 어우 막 색감이 어우 굉장하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블루 보여드릴게요. 빌리는 트리케라톱스의 형상을 한 헬멧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귀엽습니다. 불 위로 달린 이런 거, 코에 이렇게 달린 거. 파워레인저의 수트, 특히나 이 마스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벨트 안에 트리케라톱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싸움을 막 잘한다기보다는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기계들도 막 잘 고치고 잘 만지는 천재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단독 무기는 파워 랜스 되겠습니다. 아까 옐로의 파워 대거랑 좀 비슷한데 양쪽으로 이렇게 삼지창처럼 나와 있는 그런 게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런 문양이 있고 양쪽을 또 붙이면 창처럼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무기 퀄리티가 굉장히 기대 이상입니다. 엄지를 안쪽으로 접고 붙여서 펼친 손이 또 한 쌍이 들어있어요. 계속 열어보다 보니까 핑크와 옐로 이 여성형 피규어들의 손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맞지 않고 남자들 4명은 공유가 된다는 거, 손 파츠가.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핑크입니다. 아, 킴벌리? 되게 예뻤던 기억이 조금 있고. 요거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킴벌리는 체조를 잘했죠. 그래서 오프닝 보면 평균대 위에서 이렇게 막 뒤돌기인가 앞돌기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스커트뿐만 아니라 헬멧 자체가 뒤쪽으로 보시면은 흰색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멤버들은 올레드, 올블루였는데 이 친구는 핑크와 화이트가 좀 조화된 그런 헬멧이어서 특별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 고증에도 맞춰서 이렇게 화이트와 핑크로 또 넣어줬습니다. 핑크레인저는 파워보우가 있습니다. 파워보우. 활뿐만 아니라 화살도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활 시위 여기가 연핑크잖아요. 그렇죠? 손잡이도 핑크로 들어간 것들이 보이고요. 뒤쪽은 역선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 빨간색에 이름이 파워레인저가 아닌 듀레인저스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프테라노돈의 날개와 이 발톱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발톱이 굉장히 이렇게 귀엽죠, 양쪽으로. 이렇게 활을 잡을 수 있는 거, 또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호크아이 리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검지와 중지 벌어져 있는 요 손 파츠까지 조금 더 스페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레인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레인저 나와. 노래도 다 까먹었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미국판에서는 그린 레인저가 인기가 막 급상승하면서 계속 살아남아요. 화이트 레인저로 돌아왔다가 레드 레인저로 다시 옵니다. 리더가 되죠, 계속해서. 그린, 화이트, 레드, 블랙까지 다 거쳐가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드래곤 아머가 장착이 돼 있다는 게 가장 좀 특이한 특징이고, 팔에 그리고 장갑, 부츠 이런 쪽에다 금색으로 포인트가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변신기가 금색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좀 차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홀스터도 까만색으로 이제 드래곤 대거의 검집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제 껴놓으니까 나머지 레인저보다 더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기억은 있어요. 이 친구는 블레이드 블래스터가 들어있지 않고 더 멋진 무기죠. 드래곤 대거가 들어있습니다. 퀄리티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게 눌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퀄리티들 진짜 이런 까만색의 녹색, 그리고 이 실버의 이 조화 너무나 예쁘고, 그린 레인저의 심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필 입는 거 이거 해버리면 진짜 막 밑에서 막 드래곤조도 올라오면 진짜 막 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진짜 그때 막 너무 흥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초반에 리타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얘네들이랑 싸울 때 무기를 또 씁니다. 그래서 제이슨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암흑의 검, 소드 오브 다크니스. 다이캐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단단하게 내실 있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손 파츠가 하나가 더 들었네요. 이렇게 살짝 구부린 손. 요거 할 때 중지 살짝 내린 느낌의 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이런 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 파츠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무기 이런 거 할 때 그 딱 맞는 그 손이 없으면 또 그것도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드래곤 대거를 여기다가 좀 꽂고요. 아,
멋있다, 좋다, 진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얘네 무기가 다섯 개가 다 합체가 됩니다. 요거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 X에 파워 볼을 꽂으면 됩니다. 뒤에서 얘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앞으로 밀어줍니다. 파워 대거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안쪽으로는 파워 랜스를 꽂아줍니다. 자석이어서 조금 불안한 건 있네요. 빡빡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파워 소드를 꽂습니다. 파워 소드는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 X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무기를 딱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때 후레시맨은 롤링 발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억의 파워레인저 마이티 몰핀 레인저 피규어 6개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원작이랑 스토리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 내용들을 최대한 차용을 해서 이렇게 짬뽕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이제는 원작과 조금 다른 결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슈퍼전대 시리즈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재밌게 포즈 해놓은 것들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깜짝 퀴즈 역대 만화 시청률 1위 56.9%를 차지한 그 1위 만화는 과연 어떤 만화일까요? 정답은 지기지기 차가차가 쳐고쳐고쳐 나라라 슈퍼보드입니다. 전설의 또 만화 영화죠. 우리나라 순수 국산 만화 영화라는 점 그런 것들에서도 또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